감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부모님께 뭔가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면 또 저희 부모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마감하는 그때까지 뭔가 바라는 것들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심리학자였던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그가 가진 이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바람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람은 의식주다.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바람이다. 아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위해서 아마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또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다른 것들을 또 바라게 됩니다. 예, 뭐 저희들이 또 그것도 같이 경험하는 아마 것일 것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니 또 다른 것을 바라게 되고 원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 바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평생에 한 번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바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바라는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저희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것도 뭔가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수고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흠 없고 순전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아니면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뭔가 소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 보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는 참으로 많이 다른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시는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경고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상당히 우상 숭배가 팽팽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도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제약이 관영했던 그런 시대, 그 미가서 시대에도 그렇고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시대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하는 메시지가 2700년 전의 메시지지만 아마 오늘을 두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모르면서 모르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 알면서 실천하지 못한 것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된 저희들, 저도 뭐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그 양육해보면 아마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저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 타이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뭐 아이들에게 그런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책망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부모된 저희들은 또 아이들을 안아주고 예.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제 뜻대로 이렇게 아니면 바르지 못하게 했을 때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고 나서 우리 아이는 이제 잠이 들면 저는 그 바셀린을 발라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뭐 부모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난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이는 이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지만 저는 우리 아이의 그 아픈 부위, 아파할 것 같은 부위를 이렇게 만져줬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전체가 다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7장 속에 오늘 6장을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7장 끝부분에서 다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마 제가 좀 전에 뭐 제 경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7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이제 더 이상 그 죄값에 대해서는 예, 묻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어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스스로 망각하시려고 하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쓴 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미가서 7장의 말씀이 그와 같이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셔서 이제 없다 하는 더 이상 그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책망과 징계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본문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예, 정의를 행하며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옳은 일을 행하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시편 99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오늘날 강단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보면 공의 속에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여기 우리 함께 지금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사랑이 두 개가 밸런스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또 제 마음속 한구석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 부분에서 사랑은 많이 기대하고 추구하면서 어떤 우리를 징계하고 나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용하는 것을 기대하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소홀히 하는, 예, 그리고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로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즉 그 가장 옳은 일, 그것은 어디에서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양함은 오늘날 더 많이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이민 왔을 때는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인사 나누면 그때 대부분 직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했을 때 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직종이 몇 가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 했던 그 어떤 직업들이 한계가 있어서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직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좁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직업도 참으로 지금은 다양해졌고 사람들의 삶도 그리고 생각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시대에 저희 위에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의 말씀 다음으로 이렇게 참 순종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뭐 저도 어떻게 요즘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한테. 그런데 저희 자녀들 때 보면 저희 때하고는 좀 많이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으로 생각도 다양해지고 요즘에 어떤 그 삶의 형태도 상당히 다양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으면 그것이 곧 옳다고 생각해버리는, 예,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무조건 잘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문화가 더 발달하고 아마 세상이 더 넉넉하게 살아갈수록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기가 한 일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구조, 이것이 뭐 크게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의는, 예,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신이 자신이라고, 예,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이 아닌가,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조금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를 꽤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지금 하면서 늘 생각하는 한 부분이,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께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못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봐지는 그러한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그 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는 있죠. 예, 그런데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꼭 옳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무슨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일, 자기가 좋은 일,
자기가 편한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떤 그 사물이나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에 우리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변함없는 진리 속에 우리를 늘 인도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오직 위로부터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위에 내리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예, 이것이 아마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놓은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예,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에서부터 뭔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말씀은 예, 우리에게 모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은 비록 우리 몸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의 기준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중반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예, 본문의 인자는 말씀 그대로 인자하심, 인애, 자비하심,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인자는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비하고 그리고 인애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 부분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마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 히브리어의 이 단어 속에 쓰는 용어를 헤세드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랑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좀 넉넉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아마 미가 선지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자기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말씀 실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랑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더 사나워지고 예, 자기에게 불편함이 끼친다든가 자기의 해가 되면 뭐 얼마나 사납게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어떤 형태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상을 문자적으로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19가지 정도 됩니다. 19가지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저에게 접목해도 아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19가지가 다 우리에게 접목된다고 하니까
아이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숨조차 쉬기, 예, 호흡 장애 일어날 정도로 아유 얼마나 이렇게 뭐 부담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참 제 스스로 약해지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만도 가지고도 우리는 해당이 참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무정하고요 온통하는 것을 풀지 않고, 예, 뭐 평생 마음속에 이렇게 참 돌덩이처럼 끌어안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는가. 제가 필라델피아 그 도루가이 집에 상담 센터를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좀 이것도 같이 섬겼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아주 마음에다가 그 얼음을 다 들고 넣고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고 있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예전에 과거의 어떤 그 상처나 과거의 어떤 관계 때문에 아예 돌덩이를 가지고 살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그 상처 입은 분이 누구였을까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예, 가족.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가 너의 집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사는데도 짧고 부족한 마음인데, 예, 작은 마음일 텐데, 예, 그나마도 거기다가 참 원수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때로는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뭐 심지어 자녀들에게 상처 입어서, 예, 이렇게 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이 같은 것을 고통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절대 고통스럽게 살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가면 좀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정말 그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털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3.1절 운동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이 마침 있어서 우리 3.1절, 예, 해방이 좀 되면 좋겠다, 예, 광복을 맞이하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고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행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 모든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심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려면 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가 있고 영양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흙에 심기지 않으면 그 뭐 열매 맺을 수 없고 자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 심겨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총체적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모든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런 신령한 비료, 신령한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권사 집사가 되고 또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식물처럼 다닌다 하면 그건 보기는 좋은 식물일지 모르지만 열매 하나 맺지 못한다 하면 아마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면서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부터 해보았습니다. 호세아서 6장 주제로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예.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이 하나님 알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도 호세아서 6장하고 똑같은 메시지로 연관이 돼서 뭐 어떻게 6장이 같이 연결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에 6절과 7절을 보면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희들 다 나와 오늘 말로 하면 너희들 다 와 이리 와 이리 와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변론이라는 단어를 몇 군데 쓰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해 보자. 택한 나의 자녀들아 다 나와라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저는 상당히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화가 잔뜩 나셔서 6절과 7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순양의 제사 1년 된 송아지 제사 그거 가지고 너희가 나오는 거야? 그게 필요 없어. 그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너희가 심지어 몸으로 드리는 그러한 헌신 그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8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보다 어떤 제사보다 그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예배 나오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니죠.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 교회 형태에 비유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이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보면 예배 충실하고 또 예배에 뭐 기도도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 속에 참 어떤 강팍한 것이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은 뭐 사랑이고 뭐고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멕시코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얘기입니다. 뭐 제가 있을 때 저희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멕시코에 잠깐 한 3개월여 잠깐 이렇게 그 돕는 사역을 하려고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말이 이렇게 뭐 공동회라든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뜻이 안 맞아서 뒤틀리기 시작하면 권사님들이 맨 먼저 가서 부엌으로 간대요. 그래서 왜 부엌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부엌에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엌에 칼을 치운대요. 부엌에 있는 칼을 치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었다는 거죠. 그냥 뭐 한마디로 열받고 화가 나니까 뭐 안하무인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돌아버렸다고 할까요? 그 화가 나니까 이게 뭐 교회 성전인지 뭔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뭐 앞에 목사가 있는지 뭐 어떤 권사 장로님이 계시는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바로 부엌에 가서 뭐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아마 성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마 6절과 7절은 상당히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심지어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너희들 제 예배 안 받겠다 뭐 그런 얘기를 미가 6장에서 볼 수 있는데 8절에서도 호세아서 6장에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 7절도 그 말씀인데 호세아서 6장 6절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한다. 예. 오늘날 여러 성도들의 우리 교인들의 또 뭐 저의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들어서 계속 털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성경의 엑기스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털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고 안에 들이는 볼품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아마 어떤 프레임 틀에 짜가지고 지어 짜기 시작하면 두 가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뭐 해봅니다. 다 개념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이 아닌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있기에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명한 언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아마 성경의 두 가지는 거룩과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꽉 차있는 돌덩이, 얼음덩어리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간다가면 아마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 모습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임마누엘이라. 겸손한 자녀가 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가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하신 말씀도 많이 계실 텐데 왜 겸손하라고 그랬을까? 뭐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겸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다 사람이잖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물건이고 이익이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점을 늘 연구하고 늘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인간의 겸손한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의 한 유형은 본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겸손한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주 뭐 그냥 보는 자체가 행복할 정도로 겸손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겸손한 그런 한 유형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한 유형은요, 지식적으로 겸손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또 학식을 높이고 또 뭔가 어떤 그 윤리 도덕적으로 다 다듬어져서 정말 겸손한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겸손한 분들은 은혜로 겸손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나누는 신앙으로 겸손한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본성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겸손한 것은요, 겸손한 척하는 그런 것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뜻하고 틀어지면, 자기 생각과 달라지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는 것은 바로 본성과 아니면 어떤 지식과 아니면 정신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겸손해지는 사람들의 형태가 아닌가. 진짜로 겸손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도 거기에 가려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은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갔다가 불숨을 다 없애고 새로 순금처럼 정금같이 나타나는 그런 겸손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사는 대로 욥과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물론 야곱도 그렇지만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아주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그 불순물을 빼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것이 아마 신앙으로 겸손해진, 은혜로 겸손해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 우리를 부족하게 하는 것, 우리를 더 내려놓게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바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목회하다 보면 끊임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 자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는 모든 것들, 또 성도들에게는 다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는 겸손에 도달하라고 그렇게 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수록 또 목회해 나가면서 계속 그런 제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의 표현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예.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최고의 겸손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함께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묻고 자기 자신의 형편대로 따라서 응답받는, 그리고 그 응답에 보답하는 그러한 아마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의를 행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 겸손한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공의, 하나님의 베푸시고는 그런 의를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그 자리에서 만나려고 하신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경우를 당하든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